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시험에 응시하는 모든 참가자에게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1번부터 25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두 번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들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산.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머리. 다시 들으십시오. 머리. 2번 문제입니다. 은행. 다시 들으십시오. 은행. 3번 문제입니다. 가게가 가까워요. 다시 들으십시오. 가게가 가까워요. 4번 문제입니다. 이 사료 포대 좀 창고에 갖다 놔. 1번. 전부 갖다 놓을까요? 2번. 사료 좀 갖다 주세요. 3번. 사료가 어디에 있어요? 4번. 포대가 창고 안에 없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료 포대 좀 창고에 갖다 놔. 1번. 전부 갖다 놓을까요? 2번. 사료 좀 갖다 주세요. 3번. 사료가 어디에 있어요? 4번. 포대가 창고 안에 없어요. 5번부터 9번까지는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책상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1번. 가방이 있습니다. 2번. 컴퓨터가 있습니다. 3번. 전화가 있습니다. 4번. 책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자고 있습니다. 2번. 일하고 있습니다. 3번. 밥을 먹고 있습니다. 4번. 책을 읽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자고 있습니다. 2번. 일하고 있습니다. 3번. 밥을 먹고 있습니다. 4번. 책을 읽고 있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안경입니다. 2번 시계입니다. 3번 거울입니다. 4번 옷걸이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안경입니다. 2번 시계입니다. 3번 거울입니다. 4번 옷걸이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지하철을 기다리는 곳입니다. 2번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곳입니다. 3번 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는 곳입니다. 4번 외국 돈을 한국 돈으로 바꾸는 곳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지하철을 기다리는 곳입니다. 2번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곳입니다. 3번 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는 곳입니다. 4번 외국 돈을 한국 돈으로 바꾸는 곳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커피 한 잔에 얼마입니까? 1번 200원입니다. 2번 300원입니다. 3번 400원입니다. 4번 500원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커피 한 잔에 얼마입니까? 1번 200원입니다. 2번 300원입니다. 3번 400원입니다. 4번 500원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이곳은 어떻습니까? 1번 매우 깨끗합니다. 2번 아주 위험합니다. 3번 아주 조용합니다. 4번 매우 복잡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곳은 어떻습니까? 1번 매우 깨끗합니다. 2번 아주 위험합니다. 3번 아주 조용합니다. 4번 매우 복잡합니다.
10번부터 12번까지는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이것은 시계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5시 20분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5시 20분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저는 음식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금도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맛있는 생선 요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음식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금도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맛있는 생선 요리를 하려고 합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저는 경찰관이에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 아주 즐겁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경찰관이에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 아주 즐겁습니다. 13번부터 17번까지는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1번 죄송합니다. 2번 감사합니다. 3번 실례합니다. 4번 미안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1번 오래간만입니다. 2번 작년에 왔습니다. 3번 만나서 반갑습니다. 4번 네, 안녕히 가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1번 오래간만입니다. 2번 작년에 왔습니다. 3번 만나서 반갑습니다. 4번 네, 안녕히 가세요. 14번 문제입니다. 주말에 무슨 운동을 하세요? 1번 축구를 해요. 2번 운동장에 가요.
3번. 버스를 운전해요. 4번. 김치를 좋아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주말에 무슨 운동을 하세요? 1번. 축구를 해요. 2번. 운동장에 가요. 3번. 버스를 운전해요. 4번. 김치를 좋아해요. 15번 문제입니다. 얼마 동안 기다려야 해요? 1번. 두 달 됐어요. 2번. 10시 15분이에요. 3번. 4시간 기다렸어요. 4번. 10분 정도 기다려야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얼마 동안 기다려야 해요? 1번. 두 달 됐어요. 2번. 10시 15분이에요. 3번. 4시간 기다렸어요. 4번. 10분 정도 기다려야 해요. 16번 문제입니다. 아줌마, 여기서 전화카드 팔아요? 1번. 아니요. 카드는 안 돼요. 2번. 아니요. 현금으로 낼게요. 3번. 아니요. 5,000원에 팔아요. 4번. 아니요. 전화 카드는 안 팔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아줌마, 여기서 전화 카드 팔아요? 1번. 아니요. 카드는 안 돼요. 2번. 아니요. 현금으로 낼게요. 3번. 아니요. 5,000원에 팔아요. 4번. 아니요. 전화 카드는 안 팔아요. 17번 문제입니다. 이 망치 가져가도 돼요? 1번. 네, 가져가세요. 2번. 네, 지금 오세요. 3번. 네, 쓰면 안 돼요. 4번. 네, 여기에 올려놓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망치 가져가도 돼요? 1번. 네, 가져가세요. 2번. 네, 지금 오세요. 3번. 네, 쓰면 안 돼요. 4번. 네, 여기에 올려 놓으세요.
18번부터 25번까지는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어디에 가요? 과일 사러 시장에 가요. 정답은 1번입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자켓 씨, 가족이 어떻게 돼요? 아버지, 어머니, 아내, 그리고 딸이 한 명 있어요. 저까지 모두 다섯 명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자켓 씨, 가족이 어떻게 돼요? 아버지, 어머니, 아내, 그리고 딸이 한 명 있어요. 저까지 모두 다섯 명이에요. 19번 문제입니다. 저는 주말에 경기도에 있는 안산에 자주 가요. 안산에 외국인들이 많이 살지요? 네. 그래서 여러 나라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식당이 많아요. 저는 고향 친구들하고 같이 파키스탄 식당에 자주 가요. 이번 토요일에도 가려고 하는데 인다 씨도 같이 가시겠어요? 네, 좋아요. 같이 가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주말에 경기도에 있는 안산에 자주 가요. 안산에 외국인들이 많이 살지요? 네. 그래서 여러 나라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식당이 많아요. 저는 고향 친구들하고 같이 파키스탄 식당에 자주 가요. 이번 토요일에도 가려고 하는데 인다 씨도 같이 가시겠어요? 네, 좋아요. 같이 가요. 20번 문제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어머, 집이 많이 바뀌었네요. 네, 가구를 새로 샀어요. 커튼도 밝은 색으로 바꾸셨네요. 이렇게 바꾸니까 집이 더 넓어 보여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서 들어오세요. 어머, 집이 많이 바뀌었네요. 네, 가구를 새로 샀어요. 커튼도 밝은 색으로 바꾸셨네요. 이렇게 바꾸니까 집이 더 넓어 보여요. 21번 문제입니다. 눈이 아파요. 왜 그래요? 눈에 약품이 들어간 것 같아요.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어서 흐르는 물에 눈을 씻어요. 15분 정도 씻어야 해요. 그 후에 병원에 가요. 알았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눈이 아파요. 왜 그래요? 눈에 약품이 들어간 것 같아요. 병원에 가야 될것 같아요. 그 전에 어서 흐르는 물에 눈을 씻어요. 15분 정도 씻어야 해요. 그 후에 병원에 가요. 알았어요. 22번 문제입니다. 제가 만든 서류를 김 부장님께 전해드렸습니까? 네, 과장님. 그런데 김 부장님께 드리기 전에 복사해 두었지요? 네, 복사해 두었어요. 복사본 여기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제가 만든 서류를 김 부장님께 전해드렸습니까? 네, 과장님. 그런데 김 부장님께 드리기 전에 복사해 두었지요? 네, 복사해 두었어요. 복사본 여기 있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여행사입니다. 중국에 가는 비행기 표를 예매하려고 합니다. 언제 출발하실 예정입니까? 7월 5일 오전요. 왕복으로 하시겠어요? 편도로 하시겠어요? 왕복으로 할 거예요. 돌아오는 건 7월 10일 오후 비행기로 해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국 여행사입니다. 중국에 가는 비행기 표를 예매하려고 합니다. 언제 출발하실 예정입니까? 7월 5일 오전요. 왕복으로 하시겠어요? 편도로 하시겠어요? 왕복으로 할 거예요. 돌아오는 건 7월 10일 오후 비행기로 해주세요. 24번과 25번 문제입니다. 여보세요? 거기 서울 슈퍼마켓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구인 광고를 보고 전화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해야 합니까? 근무 시간은 평일이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토요일은 오후 4시까지입니다. 월급은 얼마예요? 월급은 150만 원입니다. 직접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여보세요? 거기 서울 슈퍼마켓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구인 광고를 보고 전화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해야 합니까? 근무 시간은 평일이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토요일은 오후 4시까지입니다. 월급은 얼마예요?
월급은 150만 원입니다. 직접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듣기 시험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